상가를 만 이산입니다. 오늘 여기 이 사거리 근방에도 상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고 많은 분들이 상인 여러분들께서 아우성을 치십니다. 그뿐이 아닙니다.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얼마나 잘 갈 수 있을지 언제 대한민국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지 않습니까? 감사합니다. 저는 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한 번도 정책 비전이나 아젠다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집권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. 허구한 날 자기 반대편 평가를 듣고 허구한 날 난 비방이나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민주당 후보 작은 약점들 몰아뜯으면서 그걸로 어떻게든 선거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입니까? 그렇습니다.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면 민생이 이 모양이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여기 있는 용인의 내 후보가 힘을 합해서